지금 귀농해서 몇 년 차셨어 이게? 우리 6년 차. 이게 그럼 6년생이야? 예? 네? 그때 아니, 와서 그럼 처음으로 딱 심었습니다. 심어서 몇 평? 그 정확하게는 한 2,800평? 그러면 귀농해서 복숭아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뭐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과 무겁잖아요. 사과 무거워서. 네, 무거워서 이 무릎팍이 다 가요. 아. 그래가지고 나는 복숭아가. 복숭아. 근데 네. 복숭아만 딱 하나만. 네. 하면서 6년 사이에, 나름대로 이제 얼굴에 자신감이 확 붙었어. 그죠? 네? 조금 복숭아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이게 잠깐, 이, 저, 두 개로만 하는 거야? 이게, 이 방식이 뭐라 그랬지? 2번 시지. 근데 이제 이게 제식거리가 네. 이렇게 밀식이고, 좀 젊다고 밀식으로 했는데, 이게 TR 부분에서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뿌리랑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굉장히 도단지가 많이 나고. 도단지가? 이게 원래 있잖아요. 아직 액비 한 바가지도 안 줬어요. 못 줬어요. 이거 수세가 너무 세가지고. 이 풀색이 너무 진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전혀 이렇게 뭐 아예 한 그것도 못 줬거든요. 못 줬는데도 이래 세요. 그럼 여기 기비는 뭘 주신 거예요? 기비 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거의 생짜 12를 하거든요. 생짜 12 가을에? 예, 가을에. 뭐 어떤 걸로? 가을에 특별하게 주는 건 없고 거의 풀로 다 하고요. 풀로? 예. 아니 추성집에 해가지고 이제 그냥 깔아주는 거 그 자체? 예, 깔아주고. 그러고 뭐 가을에 단갈 있죠. 그 뭐야. 그 겨. 쌀겨. 단갈? 청소 사투리 여기? 그거 뭐 미강. 미강. 얼마나? 미강 여기 뭐 전체 해가지고 뭐 한 톤백으로 한 1톤? 2.8평에? 네, 많이 안 써요. 안 쓰고 깻목 있죠? 예. 그건 뭐 동네에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좀 와요. 오는 거 그건 뭐 거의 한 나무에 한 줌 정도? 근데 거의 안 줘요. 근데 그 줄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그 내가 하잖아 뿌리랑 이게 조절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이 주지를 못해요. 많이 주게 되면 도단지가 너무 무성해지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그 자담식하고 일반 관행을 병행해서 이렇게 접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반 관행에서 자담식을 병행하면서 얻는 이점이 뭐죠? 저비용이죠. 어떤 면에서? 나는 무조건 비용 적게 들어가는 거. 거의 뭐. 야, 집사기도 막 깨끗하고 막 귀신 같네, 귀신 같아. 다극하더라고요. 굉장히 좋다고. 잎이 크고. 그 대신, 이렇게 굉장히 크잖아, 그죠? 잎이. 이게, 이거는 이제 주로 내 같은 경우에는 정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꽃에 대한 가는 영양분을 제거를 억수로 일찍 해요. 정내. 정내는 언제부터? 거의 뭐 쌀알 이렇게 보리알 정도 되면은 따기 시작하면은 꽃봉오리 되면 따고 꽃이 피면 따고 열매 따고 그 이런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아 이 가지 전체 어디에 달 건가 그게 이게 다는 그게 있어요 어디쯤에 달아야 대과가 됩니다 아 이거 6년 차 할 소리가 아닌데 아니 그래서 그건 전지도 다 직접 다 하시고 전지는 누구한테 보셨어 이렇게 그러니까 멘토들도 계시고 이렇게 교육에 복사동이나 이런 데 많이 교육을 가요. 전지 교육을. 아 여러 번 다니셨구나. 그래서 전지 직접 다 하시면서 아 어디다 달아야 대거가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잘 모르니까 어디다 달아야 아 그 잘 몰라요. 몰라? 배워야 돼? 대략적으로 그래가 이제 거기에 주로 놔두고는 다 따는 거죠. 꽃을. 아 그러니까 이게 정내 적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딱 이 나무에서 최적의 위치에 그 딱 그것만 착화시키는 거네. 그러고 거의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 잎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그죠. 잎이 다들 크다 하더라고. 와 잎이 굉장히 두껍고 적다고. 그러게. 그럼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게 이제 성품을 제대로 받으려면 대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정례 적화, 그래서 막 전지서부터 적화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적화. 네, 적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저번에 그 저희 자담에 와서 말씀하셨을 때, 그 복숭아 전지목을 가지고, 그걸 연면 시비에서 호르몬제로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있잖아요. 1차 비대, 2차 비대가 있잖아요. 언제?
1차 비대, 2차 비대가 있는데, 1차는 거의, 핵할 하기 전에라고 생각하면 되죠. 핵할? 핵이 생길 때. 핵이 생길 때. 네, 경핵기, 경핵기. 복숭아 경핵기라고 부르거든요. 고전으로 1차도 보고, 경핵기는 보통 크기가 얼마나인가? 6월 언제부터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항상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죠. 다 이게 주기가 다 그럼 틀립니다. 점검을 한다는 것은 열매를 깨본다는 거예요? 깨봐서. 깨보면 안에 딱딱하잖아요, 씨가. 씨가지 물러난 씨앗이 딱딱해지고요. 예, 그게 그걸 경핵기잖아요. 경핵기. 그전에는 주로 원하는 게 호르몬제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경핵기가 되면 이제 사이즈는 정해진 거니까 거기에 경핵기 들어가기 전에 전에 이제 주로 뭐 질소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호르몬 쪽으로 많이 먹이죠. 그래서 이제 경핵기 되기 전에 그 호르몬제를 갖다 몇 번이나 쓰신 거의 관주할 때 거예요? 있잖아요. 거의 내 같은 연면시비 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지. 어. 관주로 거의 뭐 무시설이 돼 있으니까 관주로 보니까 그러면 여기 2.8병에 관주하려면 물이 수십 톤 들어갈 텐데? 들어가죠. 몇톤 써요? 한번 관주할 때. 우리가 저거 할때 25톤이니까 10톤, 10톤 맞죠? 그렇죠. 두 개. 그거에다가 계속 받으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니까 거의 한 25톤 정도 들어가죠. 25톤? 25톤에 그러면 그 호르몬제를 몇 리터나? 그거 뭐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계량은 안 합니다. 그냥 뭐 그래도 연말씩 넣죠. 뭐? 그냥 이렇게 말통 있다니 20리터 이렇게 막두 말씩도 넣고 한번할 때? 그럼 사실 물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희석 개수가 지난 건 아니잖아. 아니죠. 근데 아니지만 그게 효과가 좋다? 예, 그게. 아니, 그건 뭐 저지면 어찌된지는 모르지만 알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알이 잘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내 적화 또 전지 플러스 이제 그 호르몬제. 이제 1차 비대, 2차 비대, 지 원하는 걸 이제 제때 매기 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 경액기 전에는 몇 번이나 쓰시는 거죠? 거의 물 들어가기 전에, 물 들어갈 때마다 있잖아요. 거의 뭐 계속 수시로? 수시로 주는 거죠. 수시로 그냥 매겨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전에 말씀하실 때 그걸 한 농가, 경액기 전에 그렇게 호르몬제를 쓴 농가와 아닌 농가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많이 차이 나나요? 일단은 우리 거의 같은 나이에 같은 그거로 해가지고 알이 굵기가 차이 나더라고요. 아이 굵기가? 이렇게 장목반에서 이렇게 빼내지를 못해요. 이 굵기로. 그럼 현재 장목반이 몇 명이지? 지금 원래는 한 15명 됐는데 원래는 우리 한 5명이 요 농법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주기라든가 주기라든가 당도 보급력 이거를 따라. 물론 그러면은 보급력 같은 그 건. 호르몬제를 쓰게 되면 과일도 커지지만 당도도 올라간다.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 맛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액기가 지나가면 그걸 안 써요? 거의 안 쓰죠. 왜 그냥 그렇죠? 물 주죠. 물만 줘. 물에 뭐 삼양초라든가 경액기 뭐 이후에 안 주는 이유는? 필요가 없어요, 별로. 1차 비대 때 필요한 게 호르몬 계열이고, 2차 비대 때는 그냥 뭐 질소 계열 있잖아요. 그쪽이지. 내가 배우긴 그러면 그렇게 배웠어.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안 돼. 그러면 경액기 전에 그 호르몬제 한 말씩 이렇게 또 넣는다 했을 때 넣고 나서 플러스 뭘 같이 하는 건 없어요? 그때는 뭐 주로 좌우지간에 내가 쓰는 건 이게 수세 봐가면서 딱이풀 색깔 풀 봐가면서 색깔 작년 봐가면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비를 했는데 산야초라든가 어차피 통 안에 내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첨매함이 깔려 있어요 통 그 속에 안에 깔려 있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뭐 개껍질 오리물이라든가 뭐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에스가 뭐 주는데 바닷물 주고 네, 바닷물도 주고. 통 안에 일단 첨배하고 깔려 있고. 그러니까 현재 약간의 시비가 부족함이 있을다 그랬더니 깻묵이나 쌀겨 같은 거좀 뿌려주는 거네, 약간. 그거는 가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가을에 다 따고, 그냥 이거 주기에는 거의 안 하죠. 아, 그렇게. 주기에는 안 하고, 거의 그렇게 식으로 하고. 그럼 여기 요즘에 가뭄이 좀 심했잖아요? 예. 그래도 물은 며칠 만에 한 번씩 줘요?
내가 봐갖고 이렇단 일 밟아보잖아요. 밟아봐가지고 어차피 복숭아가 물을 많이 원하는, 싫어하면서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좀 작다 싶으면 아침 저녁으로 주고, 아. 많이 물 많이 줘. 몇 분씩? 제가 저기 25톤 되잖아요. 그거를 저기 바닥날 때까지 주죠. 아, 그럼 그게 몇 분이나 걸려요? 한 시간 넘게 걸리, 한 시간 정도 안 걸리겠어요. 지금 점점 라인이, 이게 지금 한 나무를 통해서 양쪽에 있는 거예요? 두 개씩? 저기 작년에는 저기, 저거 하나를 빼니까 에라가 굉장히 면하더라고요. 아, 저 스프링크로 나갔더라고요. 네, 너무 그거 했잖아, 작년에가. 그죠? 그래가 도저히 안 돼갖고 이걸 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더. 그게 세 개네, 지금 현재? 라인 하나. 두 개지. 아, 두 개? 예, 네, 두 개씩. 아, 저기, 저기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저쪽에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 하니까, 원래는 지금까지 에라는 없어요. 작년에. 에라가 무슨 말이요? 어떤 식이냐 하면, 가뭄 그게 있잖아. 사람들 뭐, 밭에 가보면, 할아버지들 밭에 가보면, 막 빨갛게 떨어져 가 있죠. 아,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공급된 곳과 안 된 곳의 그 차이. 아, 그렇게 발생한다. 과가 희한해요. 딱 지가 살기 위해서 사과는 몸을 안 떨어뜨리잖아요. 야는요, 바로 다 떨어져요, 저 있을까지. 아, 그냥. 아, 말도 못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수분에 민감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예, 이제 온도 봐서 있잖아요. 온도 일단 봐서. 열대야가 오면 무조건 퍼고. 뭐. 퍼고? 무조건 물을 준다고. 아, 아침, 저녁으로? 열대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당이 안 올라오잖아, 열대가 올라오면은. 깔도 안 나고,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확기인데, 수확기인 경우에 물을 그렇게 주면 당도가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안 하잖아. 그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진짜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 준다고 당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학산부는. 이만의 고수가 있네, 고수가. 쉽게 생각해. 예, 예, 맞아요. 맞죠? 절대 물 준다고 당도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많이 따셨잖아. 딴 것도 결국은 아침에 물 먹고 땄네? 예, 그렇죠. 그건 나는 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따고 바로도 이렇게 25도 저녁에 넘는다 하면 무조건 주고, 뭐 35도 이렇게 하면 아침 저녁으로 주고, 물이 그냥 막 쉴 새 없이 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다 떨어뜨려요. 그거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작년에 내가 저런 고래통으로 한 1,000짝 정도가 나갔어요. 에라냈어요. 못 땄어요. 내가 예상한 양이 쫙쫙 얽어지니까 감당 못했대. 그래갖고 이걸 하나 뺐는데 올라온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물이 분사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저쪽에만 주니까 이게 6m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근데 다른 데는 이제 8m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본 시설 자체가 이래 돼 있으니까 양쪽이 빼니까 희한한데 우리는 또 안 그렇잖아. 그래 이걸 하나 작년에 저기서 여기까지 뺐잖아요. 쭉 이렇게 빼니까 원래는 아직까지는 에러난 게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 말한 그 홀몬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전지목 있잖아요. 전지목. 나도 그걸 배웠 다 그랬잖아요. 전지목을 그냥 드럼통에 삶으시면 돼. 전지목은 굵은 거, 얇은 거, 어떤 거? 그냥 뭐 이렇게 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심목 이거 뭐야 이거 교단지 내렸잖아요. 거의 다 그냥 밭에 깔고 마는데 그래도 전지목을 거의 안 쓰기 그가 안 걷어들여요. 전혀 여기다 다 100% 집어넣는데. 바닥에다 집어넣는데. 예, 집어넣는데. 그래도 이제 필요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난개가 크다요. 크다가 그걸 이렇게 이 정도씩 잘라서 이제 드럼통에. 그럼 2,800평에 필요한 그 전지목 홀몬제를 갖다가 드럼호트로 몇 개나 만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한 두 드럼 삶는데 그 굳이 그걸로 이렇게 목숨을 걸면 안 되고. 그렇겠지. 안 되고 내가 되면 풀을 키우니까 이 잎이 다 떨어지죠. 아, 풀 키우니까 잎이. 예. 네. 그러고 전지목 하나도 안 나가죠. 뭐 일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죽기 살기로 호르몬 쪽에는 안 매달리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나면 주죠. 동자액도 물론 있고 한데 그래도 뭐 그러면 이제 드라마통에다 드라마통이 200리터 아니요? 200리터 통에다가 전지모 양 다 싸잡아서 꽉 채워 꽉 눌러서 채우고 난 다음에 물 넣고 집어 떼요. 떼면은 몇 시간? 하루 정도 떼야 되죠. 24시간? 예. 그러면 뭐 열의 의해가 있잖아요. 그냥 그게 그 이튿날 되면 완전히 이렇게 아주 다
밤새게 물이 나와요. 그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면은 딱 삶으면요. 이렇게 향이 있잖아요. 이 향이 나요. 이 향이. 나무에서. 그 향이. 아, 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보관하죠? 그냥 난 물 그 20리터 통 있잖아요. 거기 담아가지고. 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소금도 좀 넣고. 혹시나 부패액 이렇게. 그래. 근데 얼마나? 좋은 거 있는 사람 그냥 한 이 정도 넣으면 한 500g 돼요. 한 드라면? 예. 그 정도 한, 가지고 상하는 건 못 먹는 거. 한 마리에? 예. 한 마리에 이 정도? 예. 한 그럼 이제 350g에 치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장해서? 예. 저장할 때 이렇게 좀 한쪽으로 기울이가 공기 안 들어가게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놨다가. 상온에다가? 예, 그냥 창고에 놔둬. 창고에다가? 예, 놔둬. 저장 말고? 예, 어차피 이게 이제 봄 되기 시작하면 지가 필요한 게 호르몬제잖아요. 그때 이제 뭐 주면 금방 주죠, 금방.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23마리 통이 몇 개 나옵니까? 아니, 한 마리 통이 몇 개 나와요? 나 그런 거 안 따져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략 몇 통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 6통 안 나오겠어요? 한 번에서? 그럼 한 10대 통? 뭐 한 10통은 넘게 나오겠죠, 그게 한. 그럼 뭐 금방 써요. 근데 어차피 땅 속에 들어가가 있으면 맨날 대표님 가듯이 갖다 놓으면 지가 먹고 싶을 때 먹는 날 있잖아. 나 그런 위주기 때문에. 얼마 착한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그 전지목을 가지고 호르몬제를 만들어 쓰는 걸 배우셨다 그랬잖아. 그게 원조가 어디라 그랬죠? 뭐 어디? 소련인 걸로 알아요. 그거 설명 잠깐만 해주실래요? 소련에 어떻게 했던 사례가 있어요? 소련 가서 4년 동안 이렇게 과수를 배워온 사람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아, 소련에서는 어떤 작물에 썼대요? 그 선생님은 지금 포도를 하시고 근데 그거는 안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제 거기 가서 배웠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현재 그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기비는 이제 쌀겨하고 깻묵을 좀 쓰시고 그거 아주 미량이에요. 미량으로? 네, 내 같은 경우에 풀이 있잖아요. 뭐 풀은 절대 어릴 때는 안 빕니다. 어릴 때 보드라울 때는 안 빈다고요. 이거 한번 거의 한번 이렇게 살짝만 하고 남은 거거든요. 헤르비치를 심으니까 하고 되잖아요. 그럼 한 7월 뭐 좀 넘어가면 약간 풀이 어느 정도 커요. 그때 대충 한번 뭐 이 정도. 아, 이게 이제 헤르비치를 심은 거예요? 심은 위에 풀이 난 거예요? 예. 그게 거의 기비는 그냥 초생 재배로 거의 100% 한다. 추비는 이제 전지로 만든 호르몬제에다가 산화책비 좀 추가한다. 네, 그 정도 개념이네. 미생물 쓰고. 미생물 쓰고. 뭐 중간에 뭐 생선액비나 그런 거 써본 적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수세를 봐서 쓰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수세 때문에. 하나도 못 쓰죠. 작년에 뭐 때문에 그런지, 작년에 저좀 원래 이렇게 수세가 세요. 이게 아무래도 뿌리랑 이게 비율이 세죠. 나는 그 항상 그 귀농한 사람들한테 할 때 저장되는 과일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장해놓고 힘들잖아. 저장병도 많이 나오고. 예, 복숭아는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좋아. 가격만 잘 나오면 뭐. 이거 좀 잘 키우면은 돈은 그대로 받아요. 내 같은 경우에 영천에서는 0.1% 받았거든요. 상위 0.1%? 예. 아, 영천에 최고로 받았어요. 네, 영천 공판장에서 최고로 받았어요.